그래서 시청자전화 2383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조금 이따 연결할까요? 네, 전화가 네. 연결이 안 됐습니까? 네. 네, 오늘, 여러분들께서 익히 기억하고 계시는 네. 네, 김하정 씨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는데요. 김하정 씨 어떠세요? 김하정 씨의 그런 가수 생활 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역시 뮤지컬 살짝이 없어요. 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굉장히 인기를 상승하시고 또 본인의 그런 가수의 길을 가는데 굉장히 커다란 힘이 된 걸로 또 저희 팬들은 알고 있거든요. 그 당시 결정적이었었죠. 뭐. 결정탑니까, 그 네. 네. 왜냐면 뮤지컬 네. 그러면은 그때만 해도요, 그 뮤지컬을 한다는 것이 참 어려운 조건이에요. 삼일체, 그러니까 춤과 연기와 노래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상당히 좀 힘든 분야였지만, 가수라 그러면 누구든지 그 분야를 최상의, 정상의 목적으로 생각하고, 목표로 생각하고, 하는데 저는 참 엄청난 행운을 병아리 가수로서 그렇게 행운이 저한테 와서 그 뮤지컬을 하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게 됐죠. 네, 그것이 더 야생 사랑과 야생마의 호석으로 해서 그 후에 이게 하신 거지. 그럼요. 71년도에 제가 71년도. 70년도부터 가수 생활 시작해가지고 71년도에 이 뮤지컬을 주연을 맡게 됐으니까 1년 만에 그러니까 정상으로 올라섰어요. 어느 분들은 뭐 어느 분 가수 한 분은 뭐 7년, 8년 만에 빛을 보시 그런 분들 계신가 하면은 또 굉장히 그런 것에 비해서는 금방 굉장히 그 가수로서는 참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있었고 역시 실력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된 것 같은데요. 저희가 조금 아까 그 새로 발표하신 신곡 추억 속의 한 사람? 네, 추억 속의 한 사람. 그 곡이 아까 조금 오디오가 좀 좋지 않아서 못 들어봤는데요. 지금 잠깐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시겠어요? 이번 행사에서 불렀죠? 이번 행사 처음 불렀어요. 아, 나오네요. 김하정 씨가 부르셨던 야생마나 사랑 그런 그 무드 그 흐름하고 조금 틀린 것 같은데요. 예, 완전 이거는 이제 완전 트롯이에요. 완전 트롯이에요. 네. 예. 트롯인데 역시 슬픈 노래 슬픈 노래라서 그것이 조금 저는 가능한 한 슬픈 노래를 부르기 싫은데요. 그 이상하게 목소리 때문에 그러는지 자꾸 슬픈 노래를 부르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저 곡은 어느 분 작곡? 아, 서승일 선생님 작. 작곡이에요. 작사하신 분은 기억이 흘렁한데 서승희 씨로. 그러시면은 그 김하정 씨 저희가 이제 팬들이요. 김하정 씨가 69년도 70년도 데뷔하셨는데 그러면 저희 팬들이 생각하기에 그 전에 그 선배 가수분들은 어느 분들이 있으셨나 조금 이렇게 연결하기가요. 분이 저 바로 후에가 이제 정훈이. 정훈이 씨. 그때 후로 이제 김하정 씨 데뷔할 때. 그러셨고요. 같이 데뷔하신 분들도. 같이 데뷔한 동료들은 이제 강정화 형이라고
네, 기억이 나는데. 안드슨 고속도로 예, 예. 이런 노래 불렀었고, 네. 또 이영숙, 또 아카시아, 이영숙 예, 아카시아의 네. 저기 그림자 네, 네. 뭐 이런 노래 불렀었고요. 예, 예, 그러셨어요. 네, 그때. 그리고 또 뭐 몇몇 사람이 있었어요. 네, 70년도 네. 그때요. 아, 그러셨군요. 예, 저희 시청자 전화 왔으니까 네, 이성국선 네. 잠시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네. 네, 전화 연결이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디에 살고 계시는 누구십니까? 네, 여기 LA 살고 계신 강민수라고요. 김? 여보세요? 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비서가 전화하시고. 아니요. 사장님께서. 아니요, 식구가 계시었거든요. 사장님보다는. 네, 제가, 김... 제가 잠깐 농담을 했습니다. 김? 한영 씨? 김광훈이요. 광훈 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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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어떤 노래 준비하셨습니까? 금산 아가씨. 금산 아가씨. 지금 김한영 씨는 김한영 씨 여기 와 계신 계시죠? 네, 아시죠? 아, 네. 역시. 혼자 말씀 좀 드리시죠. 네, 직접 저희가 좀 바꿔드리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유, 안녕하세요. 그럼 고향이 금산이세요? 아니에요. 고향은 서울인데요. 네. 네. 네, 무척 그 옛날 노래라서요. 네. 아,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그 생각이 나갔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시고 즉흥적으로 지금 금산 아가씨 하시는 거예요? 예. 아유, 감사합니다. 네, 팬이 잘 없습니다. 네, 네. 김하정 씨를 벌써. 감사합니다. 네, 앉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김하정 씨께서 그 새로 나온 그 추억 속의 그 한 사람. 네. 그 컴팩트 디스크 나오시면 하나 보내주세요. 네. 네. 그래야 되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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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산 아가씨 언제 배우셨어요? 이 노래. 언제 불러셨던 거 기억하세요? 오래됐죠. 네. 네. 가끔 노래방 가서 부르십니까, 이 노래? 글쎄요, 노래방 가면 좀 오래됐어요. 그러셨어요? 네. 열심히 사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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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면 제가 금산 아가씨, 김하정 씨 노래였는데요. 남성분의 목소리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크게 네, 앞에 공정을 잘 못 잡으시니까 우리 김하정 씨 옆에서 막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도울 수가 네. 없는 것이 네. 남자 키로 해야 되니까 네. 그러시죠? 예, 네. 또 여자가 부르는 노래였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또 부르시는 분은 네. 힘드셨을 것 같네요. 근데 아무튼 김광은 씨 오늘 김광은 씨가 노래를 잘했다 못했다를 떠나서 예. 이렇게 가수분 본인 노래를 하신 분이 나오셨는데 그것을 신청을 하셨다는 거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가 상품 드리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노래도 잘하셨죠? 네, 네, 아니 노래 잘하셨어요. 네. 네. 처음에 들어갈 네. 때만 조금 그러셨는데 아주 네. 잘하셨어요. 네. 네. 저희가 준비한 상품이 2번, 4번, 6번 하고 8번 남아있는데요. 잠시만 남았군요. 네. 김 선생님 어떤 숫자? 8번. 8번 보시겠어요? 네. 네, 8번에는요. 상가하고 킹슬레이 위치한 3대 한의원에서 드리는 보약 드리겠습니다. 아이고, 네. 약간 잘 맞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건강하시고요. 네. 네. 주말 행복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